모니카와 엠마가 그냥 쉬고 있는데 스카이가 새로운 워터파크가 개장한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했어요. 그들은 지난 여름부터 이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잘생긴 구조원 잭슨에게 깊은 인상을 줄 옷을 골라야 해요. 눈사람을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지만 그도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녀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우리 티켓은? 이게 뭐야? 매진이라고? 남은 여름 동안에? 좋아, 이제 우리는 내년에 대한 모든 멋진 계획을 다시 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만의 거실에 워터파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미친 생각 같아요? 그냥 물에 뛰어들어요. 너무 추워서 그녀의 이빨이 올가미처럼 달그락거려요. 너무 뜨거워서 물이 바로 끓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뜨거운 물 좀, 스카이. 이게 더 좋아요. 엠마 수프 드실 분? 스카이가 좀 지나쳤어요.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어요. 당장 얼그레이 차를 마시고 싶어요. 엠마의 작은 터치가 달콤하게 만듭니다. 스카이는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은 워터파크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거실 수영장을 올리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운 열대 휴가에 대해 게시하고 있는데 스카이는 방법을 알아요. 변기 뚜껑을 비행기 창문으로 사용한다고요? 친구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모니카가 정말 고칠 수 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적 있어요.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댓글에 벌써 누가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사람들은 왜 이런가요? 모니카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죠. 귀걸이가 자꾸 그녀를 물에 잠기게 해요. 그녀는 수영장 의자에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비록 공짜를 찾긴 어렵지만 스카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 좋아.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죠? 보세요! 집에 얼룩말이 있어요. 엠마는 지저분해졌어요. 수영장 전체가 칩으로 뒤덮여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나? 떠다니는 탁자는 완벽합니다.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스카이는 친구의 음식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요. 천만에! 칩이 오랫동안 잠기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경찰쇼를 많이 봐요. 그녀는 모두를 구하는 법을 알죠. 공평해 보여요. 스카이는 수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엠마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깊고 스카이는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엠마는 수영 튜브가 더 필요해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없는 게 무슨 소용이죠? 억울해요. 스카이가 아기 수영장에 대해 기억했어요. 작지만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의 신발은 지난 휴가 때의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멋진 걸 위해 이걸 쓰면 돼요. 모래 웅덩이는 작은 해변과 같습니다.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방금 뭔가 발견했어요. 귀중한 돌! 운이 좋군요. 해변을 걷는 게 도움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네요. 자신의 워터파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라운지 의자 페인트를 다 해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모니카는 항상 햇볕에 타요. 하지만 그녀는 아마 여기서 햇볕에 타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네요. 태양 모양의 프로젝터가 묘기를 완벽하게 해낼 것입니다. 이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자랑할 수 있어요. 모니카는 태양에 너무 가깝게 날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돼요. 그것이 스카이가 하고 있는 일. 토스트 먹을 사람. 조금 탔지만 어쨌든. 이런. 그녀의 프라이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스카이는 나눠 먹을 수 있어 행복해요. 이거 좋네. 모니카가 엠바에게 자외선 차단제 두 개를 발라줬어요. 반면 스카이는 투어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직한 일이죠. 수영장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왔어요. 슬라이드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울타리는 매우 멋집니다.
거울 같은 건 웃기지만 심술고 짜요. 스카이는 환불해줘야 할 겁니다. 죄송해요. 바나나밖에 없어요. 좋은 리조트 앤 바가 필요하죠. 특히 호텔에서요. 자, 하나 만들어요. 곧 바는 갈 준비됐어요. 그냥 좀 더 장식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바텐더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시작해요. 뭘 드릴까요? 트로피컬 칵테일? 알겠어요. 스카이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입니다. 그녀가 재료를 섞고 흔들어대는 것을 보세요. 얼음은요? 인상적이네요. 이런, 일이 정말 빨리 재밌어졌어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요. 엠마의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수영장? 오케이. 믿겨지지 않아. 하지만 모자 없이 수영하는 건 더 나쁘지. 한번 그녀는 대머리로 물에서 나왔죠. 그녀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수영모, 즉 대머리 모자. 알아서 해요. 모두에게 해당되죠. 모니카가 바하마에 있었을 때 페이스 페인트를 배웠어요. 시험해 볼 시간이죠. 지금이 완벽한 때예요. 우와, 좋아 보이네요. 재능이 있어요. 자신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스카이는 감동받지 않아요. 그녀는 바하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삼촌은 문신 예술가죠. 이것 봐요. 아래의 댓글로 누구의 디자인이 더 좋은지 말해주세요. 물총은 가지고 놀기에 매우 재미있습니다. 소녀들은 무장하고 위험하고 아름답습니다. 신나네요. 엠마는 선택을 후회하고 있죠. 모니카는 잘하고 있어요. 엠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즉시 실격 처리되게 됩니다. 수영장에 뛰어드는 건 경쟁에 좋은 방법이죠. 심사위원들은 엠마의 점프가 감동적이지 않아요. 모니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다이빙이 좋아. 심판의 결정은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스카이는 인상적인 게 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주말에 트램펄린 공원에서 그녀를 잊었습니다. 그녀는 점프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녀는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요. 눈을 가려요? 이런, 천장을 뚫고 나갔어요. 이건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멋지고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마실 거예요. 스카이가 더 이상 바텐더가 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직접 만들 거죠. 스카이는 술을 마시러 왔어요. 오케이. 어우, 너무 시어요. 스카이의 얼굴이 너무 주름져서 꼭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설탕을 좀 더 넣읍시다. 스카이의 레모네이드엔 안 돼.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모두가 달콤한 삶을 감당 못해. 소녀들은 더러운 접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막내는 설거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해요. 그녀도 수영하고 싶어해요. 그녀는 멀티태스킹 할 수 있나요? 그녀에게 바닥을 닦으라고 하지 않아 다행이죠. 스카이는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요. 선크림도 다 떨어졌고요. 엠마에겐 남은 게 없어요. 뭔가를 생각해야 해요. 안 그러면 끔찍하게 햇볕에 타게 될 거예요. 이 파리들은 다 어디서 온 거죠? 그리고 왜 엠마한테 이러지? 스카이는 아나? 그럴지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괜찮나요? 엠마는 빈 마요네즈 병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선스크린이 뭐였죠? 스카이가 긴장을 풀자마자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림질할 옷을 잔뜩 줍니다. 익살스러운 행동에 대한 벌로요. 정의가 실현됩니다. 수영장에서 다들 노는 동안 신데렐라는 더러운 일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박을 마차로 바꿀 수 있다면 다리미판을 서핑보드로 바꿀 수 있어요. 옷은 여전히 구겨져 있지만 스카이는 행복해요. 파도 타기. 프리스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UFO처럼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엠마와 모니카가 놀고 있어요. 하지만 거실은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카이의 머리는 좋은 샹들리에가 아니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선한 과일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많은 일입니다. 아무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왔어요. 소녀들은 흔들렸죠. 이게 또 100개의 피자와 경찰을 상대로 한 스카이의 장난 중 하나인가요?
아니요, 관광객들 뿐이에요.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여요. 관광은 어때요? 선불로 지불해요. 환불은 안 되고. 이 리조트는 한 명의 뛰어난 여성과 두 마리 원숭이에 의해 설립됐죠. 엠마와 모니카가 이 대본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돈이 있어요. 여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가 될 거예요. 열대 낙원을 해시태그 하세요. 엠마는 식당 메뉴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20분 동안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줄이 있죠. 그리고 궁중은 통제 불능입니다. 점심시간이 곧 끝나네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먹지 않았어요. 제니는 부자 소녀를 산만하게 하는 법을 알아요.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거절할 수 없죠. 가짜라고 해도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게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얼굴 표정은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기다리게 하지 않죠. 엠마에겐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핸드폰은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가난한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엠마는 5분 후에 충전이 끊기는 그녀의 싸구려 전화기에 대해서만 웃습니다. 안나 여왕의 진짜 왕관이 대학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희귀한 전시품을 만들 수 없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엠마의 머리에 화려한 왕관이 없다니요.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보다 그걸 원해요. 충성스러운 하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얻을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은 엠마의 부엌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닉은 냉장고로 가는 길에 그것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만약 그가 왕관이 샌드위치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관은 홀로그램에 불과하죠. 부자 소녀는 이런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진짜 왕관은 어디에 있을까? 추측만 할 수 있죠. 와! 제니 가방이 정말 멋져요. 그녀가 직접 만들었어요. 엠마는 핸드백으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최신 트름 패션 컬렉션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은 짜증나게 하죠. 닉은 보스의 지갑이 더 빛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엠마는 항상 반짝여야 합니다. 이 지갑은 이 작은 숙녀에게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이 강한 남자도 이 지갑을 들지 못해요. 친구들이 셀카를 찍을 거예요. 아무도 엠마를 안 불러요. 정말 불공평해요. 그녀는 직접 사진을 찍고 있는데 물론 너무 슬퍼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안 돼요. 비싼 액세서리는 항상 부유한 소녀를 격려해요. 개인 사진 작가가 플래시를 너무 많이 터뜨려서 남자들은 말 그대로 눈이 멀어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엠마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해요. 부유한 소녀의 새로운 장난감, 멋진 다이아몬드죠. 모두가 그것을 확인하고 엠마를 질투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은 제니가 만든 정리함에게 집중. 그들은 귀중한 보석보다도 그것에 더 감명받았습니다. 바보들. 제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엠마는 그녀의 가난이 재미있어요. 그녀는 나름대로 이상해요. 가장 비싼 케이크를 살 여유가 있지만 아직 정상적인 하인이 없습니다. 서투른 닉은 모든 것을 떨어뜨려요. 하루 더 좋은 날이 망했어요. 엠마는 수업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마커를 빌리려 합니다. 제니는 항상 친구를 도와서 행복해요. 엠마는 그부들의 끔찍한 매니큐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니는 조금 부끄러워요. 하지만 가난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녀는 카드보드로 매니큐어를 고치려 합니다. 네, 옳게 들었어요. 카드보드. 엠마는 그녀만의 개인 매니큐어 담당이 있어요. 누구의 매니큐어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점심을 같이 먹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죠. 엠마는 그녀의 반 친구들에게 가장 비싼 버거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제니는 배가 고파요. 부자 학생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햄버거에 서프라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군요. 무엇도 앤디의 일을 구할 수 없어요. 미스 루비는 모두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물론 다이아몬드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한정판입니다. 제니는 판지형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반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돈 많은 여자만 빼고요. 물로 마본지를 파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관리인은 심지어 더 서투른 하인 닉을 발견. 그리고 언제나처럼 엠마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대학의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이 부자 학생은 아름다운 반지를 가진 남자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멍청이는 귀한 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요. 엠마가 얼마나 예쁘고 부자인지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게다가 그녀는 매우 관대한 소녀예요.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고마워할 수 없죠. 엠마의 비싼 펜의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녀는 가난한 반친구의 펜으로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도움이 있어요. 닉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제니는 다시 A를 받았어요. 잘했어요. 엠마도 A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성적이 아니죠. 반에 A학점을 받은 새로운 학생이 있어요. 닉,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엠마는 스스로 시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니의 골판지 복원함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녀는 20분 동안 그걸 닫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자 소녀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물함을 열 수 있죠. 엠마는 제니가 사물함 문과 싸우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착한 남자는 항상 착한 여자를 도와요. 그녀의 그분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도 좋은 남자를 원해요. 누가 그녀를 돌볼까요? 그리고 키스로 그녀 안의 사랑을 깨우세요. 라푼젤에 대한 이야기에서처럼요. 하지만 행복하기엔 너무 변덕스러워요. 제니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봐요. 직접 만들었어요. 엠마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녀는 매우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제니는 반친구를 점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엠마는 남아서 몇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새 영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그럼 댓글을 달아주시고 최고의 휴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